안녕하세요.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준비한 복지TV 특집방송 진행을 맡은 박마루입니다. 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이 장애학 핵심 명제는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보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0위권 안에 들지만, 강국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은 0.6%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2% 이상인데요. 우리는 최하위에 머문 셈이죠. 나라의 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속에서 장애인 입장에서 최전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비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인권이나 또 장애인 예산, 또 장애인 복지 예산에 정말 현장과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최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특집으로 제가 이제 진행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27개 단체들이 오늘 이 방송을 다 볼 거거든요. 복지TV에도 방송 나가지만 한 번 한 번씩 우리 또 네. 장애인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아, 예. 네? 뭐 최혁 의원님이 양보한다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럼 이종석 의원님. 아, 네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네. 이종석입니다. 아, 늦었지만 42일째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최 의원이 양보했었으니까 먼저 하시죠. 아니면 네. 또 양보하시나요? 아, 제가 할게요. 김혜지 의원님한테? 네, 나의 순으로 가죠, 뭐.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당 대표로 나왔는데요. 사실 야당에 두 분이 계셔서 귀에 눌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귀 눌리지 않고 열심히 두 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에 눌리지 마세요. 저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김혜지 의원님 정말 땀을 흘리면서 막 도착하셨는데 오늘 상임위가 있었었어요. 그래도 우리 또 장애인분들과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곧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는 김예지입니다. 네, 동분서주하고 있다. 네, 상임위를 마다하고 왔습니다. 상임위를 마다하고?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장애 우리 회원 여러분, 상임위 마다하고 오셨어요. 응원해 주세요. 아니, 근데 세 분이 벌써 이렇게 의정 활동한 지가 한 2년 됐더라고요.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세 분이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의원님들끼리 장점도 있었고, 조금의 어떤 그런 단점도 분명히 보였을 것 같은데, 먼저 칭찬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김혜지 의원님이 두 분 칭찬 좀 해주세요. 두 분은 정말 이 네. 장애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그 장애계 메신저 두 네. 분이시고요. 저는 아니지만 두 분 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하면 장애 관련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말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는 동문서주하지만 여기서는 뭐 거의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두 분이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세요. 야, 김혜지 의원님이요, 두 분이 영혼까지 끌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셨는데, 근데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건 없어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부끄러워야 하는 건가요? 아. 그럼 이번에는 최영 의원님이 두 분 한번 칭찬해 주시죠. 아, 네, 너무 가분한 칭찬을 해주셔서요.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김혜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 하고 네.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이종석 의원님은 저랑 또 상임위가 똑같으니까 네. 특히나 상임위장만 들어오면 돌변하시거든요. 아. 평상시에 네. 얘기할 때는 되게 차분하시고 온화하신데 네. 이제 상임위만 들어오시면 그 열정을 어떻게 폭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 의원님 이럴 때 쓰는 아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프로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같이 네. 좀 본받을 점도 많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이제 이종석 의원님이 두 분을 한번 칭찬해 주시죠. 우리 최영 의원님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영 의원님이야말로 정말 여당 내에서 사실 한 170여석 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여당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네. 꾸준히 추진해 온 데는 우리 최영 의원님의 공이 네.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 김혜지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피아니스트로서 정말 네. 예능인으로서 네. 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네. 장애인 문화 예술 또 체육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네. 굉장히 장애인계에서 인기도 많고 네. 저보다 또 미인이시고 네. 아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보다 미인은 뭡니까? 네. 아니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 장애계에서 현장에서 뛰고 또 이렇게 국회에서도 대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회원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시면 든든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혜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체위에 계시다 보면 좀 전에 이성성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근데 또 이 문화 쪽이지만 또 복지 쪽도 항상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더욱더 이종성 의원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우리가 좀 진행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케이블 특성상 이게 또 재방송도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예, 이제 상반기에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이제 해왔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혜지 의원님부터 상반기 의정활동 좀 그 만족도도 있을 것 같고 좀 나름대로 아 이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상반기가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네. 좀 그동안 장애계 이슈 중에서 이렇게 뭐 복지 관련 이슈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대두되고 있었는데 문화 예술인 관련한 거라든가 또 장애인 체육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편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온 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 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지요. 근데 네. 그것들이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행령이 이제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된 것은 그해 12월부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장애 예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게 많이 없다고 하세요. 그만큼 제정 과정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네. 그런 것들 좀 보충해 채우느라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권 이슈들이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물리적 접근성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성에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챙기려고 노력을 했고 약 119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와, 물론 부족함이 많고 아, 아쉬운 점도 많고 이럴 때 네, 우리 시청자분 저도 이렇게 박수의 응원을 보냅니다. 아, 우리 두 분은 왜 안 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네. 법안 순위에서 2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요? 그렇죠. 네. 아니, 저희 와, 당에서 몇 번? 우리 당에서 이종성 의원님 123건입니다. 1등이에요? 오, 예. 아. 123건이세요? 아,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이렇게 아쉬움 점도 얘기하셨고 또 반면에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영님은 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2년 돌아보면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 네. 비해서 국감, 국정감사 두 번을 했었고요. 네. 또 선거도 두 번이나 치르게 됐고. 네. 그리고 뭐 5분 발언 대정부 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내 부대표 활동을 하면서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해왔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사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네.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항상 두 분 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왕성하게 했다고 다들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네. 또 뭐 최영 의원님도 원내 부대표 역할을 하셨다는데 네. 이제 또 여당이 잘 되잖아요. 아, 우리 그거 뭐 원내 부대표 되셨더라고요.
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뭐 최영 의원님도 하셨고 우리 김혜지 의원님도 익히 부대표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네. 뭐 그냥 힘만 들었지 그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 네. 21대 국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 네. 21대 국회의원님들 좀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사안을 다 잠식해버렸잖아요, 사실. 네. 네. 우리 장애계에서는 또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돌봄 문객이라든가 네. 장애인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도 이제 많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네. 뭐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각종 행사들이 다 이제 중지가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해외 연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의정 활동이 뭐 정책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제 그쪽 분야에 좀 네.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폭넓게 활동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정말 아까 우리 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빨라요. 벌써 2년이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네. 뭐 처음에 들어갈 때와 달리 굉장히 좀 일이 많아요. 사실 다 초보잖아요. 네, 가면은 이제 상임위 활동하는 것도 또 네. 익혀야 되고 당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익혀야 되고 또 뭐 네. 작년에도 4.7 보궐선거가 있었고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런 선거 때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네. 것들도 익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쭉 그러니까 매번 이제 초보인 거죠. 각 영역에서 그런 초보 네. 초보 생활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이제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 쪽만 주로 네. 활동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보건, 의료, 뭐 국민연금, 노인, 아동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복지가 다 다뤄져요. 예, 그 상임위 소관 업무를 또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 숫자가 작으니까 네. 의원 숫자가 적어서 각 의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범위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관련 단체라든가 네. 뭐 이제 그런 쪽 대외적인 어떤 그런 접촉해야 될 또 소통해야 될 그런 상대들도 그렇군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바쁘면서도 또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근데 좀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원고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뭐 수수수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종석 의원님. 우리 원고 없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이제 상반기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또 좋은 점 또 아쉬운 점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현장에서 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도 사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기대치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정말 세 분 의원님들은 소신껏 현장과 소통하고 계시고 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 김혜지 의원님과 친구인 그 조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한편으로는 본회장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은 또 전동휠체어 아니 휠체어를 좀 타고 계시고 의정 활동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세 분 공통적으로? 네. 많죠. 어떤 게 있었어요? 뭐 그 대외적으로는 사실 국회다 보니까 네. 장애인 편의시설이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사실 네. 그 웬만한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이제 5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또 네. 앞서 이제 역대 장애인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거쳐가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또 뭐 시설물에 있어 서도 많이 네. 개선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단상이라든가 또 휠체어 좌석은 무대 맨 뒤에 이제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무대 앞에 가려면은 이제 별도의 마련된 공간이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하는 네. 소통관에서 이제 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네. 그 위에 상임위장이니까 그런 것에서는 또 이제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했군요. 네, 지난달에 네. 국회 본의장에 네. 휠체어 장애인이 연설할 수 있게 본의장 네. 무대를 좀 개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점차점차 이제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단지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중증 장애인이 있어서 이거를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다라는 어떤 배려적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시각이 아니라 그럼요. 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갖춰줘야 될 그런 시설물이라는 그 권리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민 문화의 어떤 네. 성숙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아직까지도 21대 국회가 그렇게 이게 편의시설이 좀 미흡하다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대한민국 국회 좀 반성 좀 해야 되겠네요. 다섯 명의 우리 장애인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기는 한데 아직 국회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종석 의원님이랑 저랑 복지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장의 문턱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부대표시니까 운영이 가실 텐데 제가 없애놨습니다 문턱. 아. 네. 없애놨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들어가야지만이 국회의원이니까 바꿔주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네. 본회의장에 의자가 박혀져 있어요. 아. 저는 이제 트랜스퍼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의자를 빼고 이제 휠체어체로 앉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처음에는 다선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 제일 뒷좌석에 네. 네, 만들어줬는데 저도 똑같은 상임위 의원님들이랑 같이 옆에 앉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고 네. 나머지 중간쯤 1년 뒤에는 이제 네.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는 중간쯤에 이제 가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다선 의원님 옆에 앉아 계시면 좀 좋지 않아요? 아 근데 네. 그 옆에 국민의힘 의원님 바로 옆에 있어. 아, 맨 뒤에.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맨 뒤에가 이 다선 의원들이 앉는 자리군요. 저희 다선 의원님들은 친절하게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바로 옆에 이제 다른 네. 당 의원님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럼 지금은 이제 개설이 된 거죠? 네, 옮겼습니다. 아. 저희 당 많은 대로.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 발언대의 높낮이가 조절이 저희가 앉은 키가 작잖아요. 네. 네. 최대한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개선하게 됐는데 그 외에도 아직까지 구석구석 보시면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세미나장 이런 네.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물리적인 장벽보다는 아직까지 네.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국회의를 향해 일어나 주십시오. 네. 매번 듣는 얘기긴 하지만 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러네요. 있고요. 또 그 얘기도. 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네. 뭐 의식하지 못하지만 발언에 있어서 차별이나 배제적인 발언들이 좀 일어나죠. 뭐 네. 깜깜이라든지 앉은뱅이 이런 발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 남아있는 차별이나 이런 배제적인 것들을 그런 문턱들을 우리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네. 없애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식적인 차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세 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반기에 싹 바꿔주세요. 네. 그래야겠죠. 네. 우리 조이도 스토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혜진 의원님은 이제 처음부터 조이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조명을 받았는데 불편한 건 없었어요? 어떠세요? 뭐 사실은 그게 지금도 그런데 논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알려지는 경향이 있죠. 이게 좀 잘못된 학습인데요. 제가 네. 언론의 폐해라고도 합니다. 덕분에 네. 저는 이제 안내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항상 덕분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논란이 돼야만 좀 알려지는 이런 패턴이 우리나라에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논란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듯이 네. 이게 논란이 되어서야 이렇게 좀 알려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뭐 법안이라도 하나 더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 패턴 물론 저도 그들 중에 하나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거였는데요. 네. 이런 패턴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조의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안내견에 대한 어떤
정당한 출입에 대한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그 있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기관에서 몰랐었음을 좀 부끄러워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논란으로 끝났는데 그냥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논란이 되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전에도 저는 물론 좋은 이미지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양한 광명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안내했는 데서 알렸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파급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네. 논란이 됐을 때 더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이거 좀 우리나라의 잘못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었다. 아까 이제 최영 의원님께서 이제 인식을 좀 전환해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셨듯이 네. 사람의 인식이 안 좋아지는 데는 정말 한 번에 잘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좋아지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상당히 느리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하시고 이게 그냥 머리로 알고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분 의원님께서 이제 물리적 적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그때그때 봤지 아직도 그 본회의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제가 상임위가 원래 이제 원래로 따지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자꾸 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급변하고 또 있던 회의도 없어지고 없던 회의가 갑자기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의사 일정 관련한 내용이 제가 바로 받아볼 수 있는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한 5분 전에만 나와도 그게 이제 프린트가 돼서 나오지만 저는 5분 전에 나오면 그 파일을 이제 보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이제 본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직원들의 도움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어요. 하지만 네.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네. 점자 자료 그리고 파일 디지털 파일의 중요성을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나 그 현황보고 같은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점자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옵니다. 네. 그 변화들을 좀 보니까 확실히 보람을 느끼고 이제 제가 나가면 아마 또 이게 잊혀질 텐데요. 그래서 당사자성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세 분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떤 편의시설 문제, 인식의 문제, 또 장애인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가 이런데 현장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짜 갈 길이 멀다는 느낌 들고요. 네.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네.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유세장에 가잖아요. 네. 그 유세차를 실체장애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네, 유세차량을. 그래서 아~ 그렇겠네요. 네, 정당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네. 뭐 해서 정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를 꾸미잖아요. 실체장애인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하는 행사도 네. 그 공관위원장이 네. 공천관리위원장이셨던 이상민 의원님도 위원장이 못 올라가는 그런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런데요, 네. 우리 당 네. 유세차는 리프트 달려서 저는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리프트가 부럽습니다.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고 또 그렇구나. 네, 이제 큰 행사할 때 이제 후보자님과 네. 같이 리프트를 일부러 설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유세하고 했는데요. 부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중석 의원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진짜 시시각각 현장의 그런 애로점들을 다 미리 아니면 당연하게 누가 오든 간에 준비해두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그 패러다임도 변했잖아요. 이제 시혜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배려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부분들 좀 그럼 여러 가지 좀 얘기하셨는데 국회는 뭘 얘기하죠? 결국은 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우리 장애인의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또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또 이 법은 정말 이런 법이었었다 했던 것들이 있다면
세 분이 각자 이렇게 한 번씩 소개 좀 해주시죠. 하시죠. 예. 아, 저요? 예, 연장자.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여기는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예요. 제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많이 하셨어요. 저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아, 저희가 셋 다 10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전체 300명 의원 중에 제가 한 11인가 그랬는데 이 두 분이 먼저 앞에 계셔요. 아, 아까 그래서 123개 법안 발의를 하셨다 그런 거죠? 아마 야, 그 사이에 더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종석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최근에 이제 발의한 법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장애인 건강보험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법이 2019년도, 18년도 이제 그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사실 거기에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라든가 주치의 제도라든가 장애인들의 어떤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제대로 확대되거나 보급되거나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투입 문제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장애인 건강검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네. 정부가 당초에 100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9개가 지정이 돼 있고 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7개예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들, 공공의료원, 지방의료원들은 네.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그 요건을 갖추도록. 그리고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장애인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검진을 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이라든가 서비스가 다 구축이 돼야지 이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이제 하고 네. 단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좀 정부나 네. 지방 정부가 좀 보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주치 제도가 있거든요. 장애인들. 네. 네. 중증장애인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인 어떤 건강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사실 그 제도가 지금 뭐 전체 장애인들 중에 2천여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뭐 수가도 낮고 네. 여러 가지 홍보도 부족하고 또 주치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직접 실제로 가보면은 막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 병원이 있대거나 의원이 네. 있대거나 이제 막 그런 좀 열악한 상황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주치의 제도를 우선 지금은 중증장애인에게만 국한이 돼 있는데 대상이 네. 그거를 어차피 뭐 중증장애인으로 국한해도 2천 명밖에 이용 안 하는 거를 이거 전체 장애인한테 확대를 하자. 네. 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장애인한테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의료 시설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가를 좀 인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네.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두 가지 이를 넣어가지고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을 먼저 발의를 하셨고 첫 번째는 건강검진의 문제법, 그 다음에 하나는 주치의 개념. 근데 최근에 국립재활원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그 사망률을 보면 5.1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장 중요한 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확실히 네. 들어가야 되고 네. 예, 그랬군요. 자, 그러면 최영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법안 발의된 것부터 말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네. 발의된 걸 말씀드리면 좀 재정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권리 중심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에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된다 주체로서 탈시설 지원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 여성 지원법이라고 해서 장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이 네.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복지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여성장애 관련되어 있는 법이
했지만 네. 사실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장애 여성 지원법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법안은 우리 이종성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치를 좀 해주신다면 네. 4월 안에 통과되지 않을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바라보고 있고요. 네. 통과된 법으로는 우리 김혜지 의원님도 같이 했었는데 네.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장애인분들이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었고 지금 네. 통과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에 점자나 수화 네. 수어 영상 변환 이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법안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제 정보 키오스크 네. 그래서 정보 접근성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발전은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역시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어떤 뜨거운 이슈들을 많이 좀 발의하셨군요. 통과도 네. 시켰고 네. 사실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해서 장애인관리보장법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탈시설법도 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 의원님이 하셨던 발의 중에 예, 아까 이종성 의원님한테 부탁 좀 드렸잖아요. 장애여성지원법 네.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저도 장애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장애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장애 여성 지원법은 필히 정말 우리 약자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이거 해주세요. 두 분 다. 해주세요. 저 공동 발의 네. 하지 않았나요? 아 공동 발의 하셨어요? 네. 그거 말고 탈취설 지원법. 아 그렇게 자꾸 보너스를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정치는 제가? 소통과 협치가 네.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장애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설득을 하는데 우리 이종성 네. 의원님은 설득 당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아, 제가 알기로 있는 이종성 의원님은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려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장만 네. 들어오면 돌변하신다고요. 내일 모레 법안 소위가 있어요. 아, 네. 또 그렇게. 우리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또 김혜지 의원 같은 것도 상반기에 저도 기억나는 몇 가지 이제 법안이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그 박마루 총장님하고 그때 사랑의 가족에서도 함께 이제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영 의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약사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이전 네.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이 논의는 됐지만 계속 폐기되어 왔는데 이런 것이 협치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제가 발의를 했고 그 후속으로 해가지고 최영 의원님이 수어까지 이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걸 또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두 개가 병합이 됐죠. 병합이 되고 여야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고 저희가 또 당사자니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약사라든가 또 복지부 의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사자 의견도 빼놓지 않았고요. 네. 사실 그게 또 제가 필요하기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말씀하신 또 키오스크 접근성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생활 밀착형 그 뭐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의식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네. 저는 그 키오스크는 이제 최영 의원님과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병합이 되어서 통과가 된 상태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시행은 2024년으로 이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월패드라고 하죠. 요즘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그 시각장애인들이 아니면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감각장애인들에 이제 조금 국한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주거접근권이라고 저는 또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등을 발의를 한 바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이제 OTT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OTT 네. 접근성이 아예 이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취약해서 네.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동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 좀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했고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인증을 네. 이제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에서도 내놓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인증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또
접근성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것은 발의를 했고 공동 인증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는 것을 발의를 했고 이미 통과가 돼서 이것도 또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한 공직선거법 요즘에 이제 선거가 계속되고 이제 지난 보궐부터 해서 뭐 대선 앞으로 있을 지선 또 다음 이제 저희가 나가면서 하게 될 총선도 있을 것이고요. 네. 제 그 점자 자료에 관해서 이제 면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그대로 정보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면수를 늘려가지고 모든 정보를 함께 책자형과 동일하게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점자를 읽지 못하시는 중도 시각장애인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디지털 파일로 이제 제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 또한 정보 격차에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통과가 돼서 이미 저도 이것을 이제 누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필요한 내용도 면수를 책임지기 위해서 넣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법이 있으면 그런 이제 부정적인 뭐 영향도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잘 보완을 해가는 어떤 과정에 있다, 과도기에 있다. 그리고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보람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장애 예술인 관련된 법안들도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 예술인들이 너무 취약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전시도 막 제약을 받고 그래서 이분들 이제 활동하는데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능 기금 마련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장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든가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우선 구매법 뿐만 아니라 장애 예술인 지원법에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개정안도 냈고요. 뭐 다양한 장애 체육 관련된 법안도 있고요. 네. 아, 너무 많네요. 법안을 너무 많이 말해하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밤 세셔도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군요. 네, 그럼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은 지금 시각장애 관련한 게 이제 법안 통과가 됐는데 저도 선거법을 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 참정권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알기 쉬운 네. 공고물이라든지 저도 그거 개정안 냈는데 아직 못해서 그 정개특위에서 이제 뭐 다른 내용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안 올려주시겠다고 제가 이제 찾아뵀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네. 양당 간사님 그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근데 다행히 그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돼서 지원은 그 이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 지원은 받게 됐어요. 다행히. 근데 앞으로도 챙겨야 될 부분이 네. 지금 너무 제가 열거를 많이 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진짜 2년, 사실 2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마저 총선 기간에는 저희가 일을 많이 할 수가 없대요. 이미 이제 네. 막 공천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저희가 뭐 그 네. 1년 6개월 두세 배로 써도 부족한 그런 기간입니다. 이거 세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지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장애 현장을 또 장애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오늘 속속들이 다 알게 됐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최영 의원님도 그러시고 그 우리 장애인 단체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시면서 현장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또 이종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장문 현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거 기간에도 장애인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해가지고 공약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세 분은 어떤 방식으로 장애 현장하고 소통하고 계세요? 의회 문을 꽉 닫고 계세요? 아니면 항상 열려져 있습니까? 김혜지 의원님은 어떠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현장에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네. 그런 것들이 좀 풀려서 지난번에 이제 부모연대에서 삭발식 하신 이제 뭐 좀 그런 자리인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고요.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뭐 전화나 SNS 등으로 소통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장총에서 그 정책 간담회를 하셨죠. 이런 식으로 그 각 기관 단체마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이슈를 들고 온 그 기관 단체들이 있었어요. 이제 네. 이런 간담회가 정책 간담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치 너무 무슨 거의 뭐 무슨 다른 큰 선거에 나가는 네. 후보만큼이나 준비를 열심히 했어야 됐고 과정은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런
좀 내용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제가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걸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항상 소통한다는 거는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영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지금도 뭐 수시로 하고 있죠? 활짝 열려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네. 최영희 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이긴 하지만 네. 이제 소수적으로 좀 적은 인원수로 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제들, 과제들을 이제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감 때 질의를 하거나 법안을 네. 만들거나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장애인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 들어오니까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치와 철학이 좀 달라서 아니면 또는 정당이 달라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제나 숙제를 국회에 가지고 왔는데 네. 장벽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네. 또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의견 차이를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네. 또는 제가 그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기를 하는 또 양보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소통과 협치가 더 많이 돼서 우리가 장애 당사자분들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정책이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소통과 협치가 가장 큰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현장하고 소통하고 또 현장에서 소리를 좀 전달하는 것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밀어드릴게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요. 최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밖에서 좀 우리가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희 선생님은 장문 현다. 이 공약도 가서 이제 딱 이번에 출범하는 네. 새 정부에도 넣었잖아요. 네. 네. 현장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할 때 네.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네. 한번 만나면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내줘요.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릴 정도로.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할 때만 이제 약속을 잡아서 네. 최대한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듣고 네. 또 우리 의원들한테 각자 이제 그 회의실을 쓸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하도 간담회를 많이 했더니 네. 포인트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지금 토론이나 세미나 하나 하려면은 다른 의원실에 얻어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좋은 점이에요. 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네. 반증이에요. 아니 그래서 네. 저하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아니 어떤 입장이 네. 다르든 또 같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신이나 네. 입장하고 달라도 아 그래 그거 한번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찬성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누구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럼요. 그런 속에서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의견들이 좀 네. 조율이 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뭐 단체들이 네. 이거 하나 한번 공청회 한번 세미나 한번 토론회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장애인 단체에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그냥 막 요구만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정치에 들어와 보니까 네. 아 뭐를 하나 주장을 하면은 그 사안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또
다 있어요. 또 그렇구나. 상반된 견해를 갖고 네.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면 또 이해관계자들 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책이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각자의 어떤 입장들, 이해관계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정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통의 기회들을 많이 사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뭐 국회의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 활동들이 그냥 내 생각에서 그냥 내 아이디어로 무조건 몇 명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소통이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당장 내 요구에 똑같이 안 해준다고 아쉬움만 할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소통 반대되는 사람과도 같이 얘기하고 그런 네. 입장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을 바로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가라 나가라 하는 게 네.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네 네. 저랑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제42회 장애인 날 우리 장애인 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그 마련한 특집 방송이거든요. 네. 그만큼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들이 덩지는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안들이 한편으로 보면 또 국회에는 300명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 좀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세 분이 똘똘 뭉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최 의원님이 딱 얘기하신 것처럼 협치를 하자 얘기하셨는데 해야죠. 세 분은 협치 확실히 저기 하실 거죠? 저희가 된다고 또 저희만 네. 협치가 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네. 사안이 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사정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네. 간사님한테 네. 이제 제 상임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상정 좀 해주세요 하고 사정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네. 그러면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 사안은 알겠는데 네. 당간에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올라가지 않거나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해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딜, 그 협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사안만 네.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협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어차피 저희가 다들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권리가 우선이 되는 게 맞죠. 다만 그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사실 국회 21대 들어오면서부터 네. 장애 이슈와 관련된 식사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 세 분이? 네네. 그러니까 더 있어요. 네. 가족, 장혜영 의원님이랑 지수석, 장애 당사자와 가족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저희와 뭐 같이 조율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국회는 장애 문제는 장애 당사자 의원이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에 조금씩 밀리는 네. 그런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국회 들어오셔서 또 식사 모임도 하시면서 그렇게 협치하고 소통하고 계셨는데 또 현장에 또 나머지 3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문제점도 뭐 김혜지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좀 애로 좀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현장에서 뭐 식사도 하시지만 오늘 공개적으로 세 분이 오늘 방송이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다 방송 볼 거거든요. 예, 우리는 협치한다. 우리는 소통한다. 이거 자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입장이 다른 네. 의견들도 얼마든지 들어서 네. 그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고 같이 윤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요. 우리 이종성 의원님, 최영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두 분은 소통, 세 분은 소통도 잘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협치하실 거라고 약속하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제발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방송 이렇게 하는 중에도 또 우리 많은 곳에서 장애 이동권, 탈시설 관련점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우리 출근 집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꺼낼까 말까 했는데 세 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이건 왜냐하면 모두 장애인에 관련된 일이니까 각자의 아주 소신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장애인의 운동하고 있는 이 집회에 관련돼서 세 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장애인 네. 이동권이 핫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거의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최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장애인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의 완전한 어떤 사회 참여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네. 있도록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이 이동권이기 때문에 네. 정말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죠. 그만큼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지장협에 95년도에 입사하자마자 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해갖고 네. 30여 년이 이제 흘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또 상당 부분 이제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네.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많이 장애인들에게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 장애인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또 뭐 네. 우리 사회복지 학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소셜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회 운동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장애인들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지금 전 장애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시 방식 뭐 그런 알리는 방식들 20여 년간 해왔다 하고 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2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해결해야 된다 네. 어떤 명확한 답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네. 20여 년 동안 해온 것들이 정말 그냥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 효과 아무 결과물도 안 냈다고 하면은 그만큼 분노하고 그만큼 폭발하고 해야 되겠지만 네. 정말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나마 이렇게 발전되어 온 데에는 전 장애인이 그 20여 년 동안 투쟁한 게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공과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뭐 정부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귀 닫고 있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주장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대중들의 어떤 공공시설물 이용을 저렇게 장기적으로 또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목적과 그런 네. 방법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사실 그런 어떤 소셜 액션들이 노동운동이나 무슨들이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런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내 편을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수위를 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역효과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인터넷 그 기사 댓글에 보면은 정말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인가? 아, 일본 선한 사회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네. 맞는 건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집회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네. 또 미리 예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정기적이고 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수백만 명의 어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수위를 좀 넘은 게 아닌가라고 네. 한번 반성의 목소리를 한번 가져봐야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20여 년 동안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라고 절박하게 과연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20여 년 동안 그 성과는 분명히 인정이 되고 네. 그렇게 차츰차츰 앞으로도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사실 절박한 상황 뭐 내 상황이 절박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소아암 환자들. 네. 그 신약 백신 신약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약 한 번을 맞으면은 정말 그 병이 생존율이 80% 이상 높아지는. 네. 근데 그 약을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들이 정말 절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이거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네. 내가 할부로라도 갚으라고 하면은 내 평생 어? 종로롯이라도 해서 이거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이 약 그 우리 애 약 주사 좀 맞춰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당장 눈앞에 생명을 어? 좌우하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네. 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런 속에서 점차점차 점진적인 어떤 그런 발전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장애인 의원들이 또 국회에서 또 거기에 채찍질을 좀 더 가하면은 좀 더 이제 그런 시기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소통 라인들 그런 부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속 우리 장애인 의원들이 그런 거 하라고 국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소통 라인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또 입법에 반영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가서 지하철을 세우고 하는 걸로 다 해결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어떤 장애인들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반면에 어떤 속도 조절도 필요한 거고 또 반면에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최영희님 어떠세요? 우리 김혜지 의원님부터 할까요? 제가 여성이니까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네, 김혜지 의원님 마지막에 하신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모 단체와 특수관계인이 우는 그런 허위 사실까지 누군가 유포하고 그러더군요.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아까 계속 이제 의원님들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애인의 이슈가 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뭐 저희 네.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장애인들 어떻게 좀 해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악플이 그 후로 많이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활동가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게 시빌 디서비디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복종, 문명적 불복종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 방법에는 이제 미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등 이제 선진 국가에서도 이런 활동가들의 활동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난은 그 이제 그분들의 몫이죠. 이제 그분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폭력적이지만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분들의 일이고 그분들 그거 하시는 게 업무잖아요. 저희 이제 법 만들듯이 그분들 일인데 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그마한 발전이라도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들의 받아야 될 비난들은 그들이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찰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 누가 이제 뭐 총장님 아들이나 뭐 아니면 저기 계신 PD님 따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파급 효과가 영향이 엄청나게 큰 분이라면 그런 입장이라면
모든 이 시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한쪽으로만 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불법 합법은 물론 규정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우리가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영향력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장으로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권리가 조율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고, 그것이 또 우리가 사회가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식을 아직 전환해야 될 부분이 많은, 우리 갈등을 많은 빚고 있는 이런 사회의 현실로 봤을 때 상당한 고찰이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나마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최영일님도 하실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동권 관련해서만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왜요? 어찌됐든 이슈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한편으론 또 우리 국민과 사회는 성숙했는데 아직 정치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권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동권은 장애인들의 기본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어딜 가야지 할 거 아닙니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지 학교도 갈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시위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0년 전부터 시위는 쭉 이뤄졌습니다. 이동권 관련해서. 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에 와서 왜 시위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장애인 당사자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데 방법에서 뭐 신청을 또 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위를 해서 죄송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권에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때까지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고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좀 변화가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인 인수위에서도 이동권과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답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결과물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세 분이 이번에 뜨거운 어떤 우리 장애 운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장청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좀 들어요. 그의 명분에, 이종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또 걱정을 한다. 또 일반 또 시민들이 많이 항의성 전화도 사실 솔직히 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답을 줘야 될 때다. 예, 그래서 오늘 세 분이 또 협치도 하시고 예,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좀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하반기 이제 또 2년이 남았잖아요. 하반기 계획 좀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오늘 특집 대담 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영희 님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네. 어찌됐든 지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함께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협치를 해서 그 남은 의정활동을 정책과 제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이걸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잘 보완해서 앞으로의 남은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이 두 바퀴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추진할 뭐 이게 법안이라든지 또 현장에 부탁할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법안들. 저는 네. 사실은 많은 법안들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네.
항상 국회라는 게 발의만 해놓고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발의한 내용들을 다 현장에서 들었던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법안을 어떻게 잘 통과시킬 건가를 네.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혜진 의원님, 하반기 국정 관련된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네, 그동안 챙겨오던 이제 장애 예술인 또 장애 체육인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제가 상임위에 있는 만큼 챙겨볼 예정이고요. 또한 이렇게 크게 이슈화돼서 논란이 되거나 이슈화되는 그런 큰 목소리들이 장애계에 있지만 네.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들처럼 아직 그 장애 유형으로도 올라오지 못한 그런 장애 유형들도 있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고 세심히 챙기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러 제가 다닐 예정이고요. 또한 지금 뭐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접근성 향상 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현장에 계신 장애 당사자이시면서 전문 영역에서 일하시고 있는 IT 관련 인들입니다. 제가 IT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 학술적인 면들을 받아서 제가 이제 법안이나 이런 것들로 발의를 하면서 제도적, 입법적 노력을 꽤 할 텐데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이런 웹 접근성이라든가 모바일 접근성 평가하는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들하고도 이제 5월 달부터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들을 통해서 이 포럼 또 TF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저한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직접 제가 또 소개를 할 수 있는 그 두 단체끼리 또 소통을 제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초반에 등원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또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함께 웃는 그런 국민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종성 의원님. 네. 네.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네. 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거를 충분히 스터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또 더욱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한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특히 이제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또 뭐 여당 의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다 보니까 네. 또 주변의 기대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겠네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한 활동에는 사실 여야가 따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내 소신을 지켜가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제 개인 예산제를 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모두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 예산이 0.6%에 이제 불과해서 OECD 수준의 뭐 최하위를 거의 기록할 정도로 이제 열악한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인들의 어떤 선택권에 기반한 게 아니라 네. 공급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로 지금 일관돼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활동 지원 서비스 뭐 20시간을 나한테 부여가 돼서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나 한 10시간만 써도 돼. 네. 예, 한 10시간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10시간을 내가 원하는 다른 서비스로 좀 돌려주면 안 될까? 교육 바우처나 뭐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재활훈련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되면 좋은데 20시간을 줬는데 10시간밖에 안 쓰네? 그러면 10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복지 총량이.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당신은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안 쓰면은 그냥 다 없어지. 근데 이 개인 예산제는 총량을 주어지고 이게 필요한 분야에 알아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선택권, 자기 결정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물론 예산 총액도 대폭 늘려야지 그게 개인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지원에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가 대상 그런 것 관련된 부분들을 법안으로 좀 만들어서 개인 예산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근거 법령이라도 마련을 해놓자라는 게 지금 하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군요. 네. 정말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 바로 또 개인 예산제가 공약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우리 이제 주도권이 장애인들한테 와야 되고 선택권도 장애인들한테 와야 된다는 명제는 확실합니다. 자 오늘 세 분 우리 김혜지 의원님, 뭐 최영 의원님, 이정성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왜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지 또 애로점은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왜 세 분 의원님을 응원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해야 되는지 소통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책도 제안할 때도 정말 제대로 된 제안도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방송을 보면 서 느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준비한 폭치TV 특집방송 세 분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이정성 의원님, 최영 의원님, 김희애지 의원님.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놓고 가능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